홍쌤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코모 카사노바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아버지는 배우, 어머니는 성악가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유랑땅 생활로 자신을 버리고 젊은 남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고 할머니와 둘이 살다 이곳저곳 친지들에게 의지하며 유년 생활을 보냅니다. 자신의 불우한 부모상에 대해서는 항상 불만이었지만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여성에겐 아주 따스하게 대했습니다. 잘생겼지만 8살까지 말을 하지 못했던 카사노바는 웨임 조수사에게 조수를 선사받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술 이후에 말을 하게 된 것인데 그 이후 카사노바는 평생 초자연적인 현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카사노바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9살이 된 카사노바는 기숙사 학교에 보내져 엄청난 독서를 하며 지식을 쌓게 됩니다. 이 당시 쌓인 지식들이 평생 동안 카사노바의 스토리텔링의 밑천이 되었습니다. 카사노바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자 카사노바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열망에 불타오른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반전의 기회는 소극장의 초라한 연주자로 일하던 때 연주를 마치고 곤돌라에 올랐는데 때마침 베네치아 기초기자 상원의원이었던 마테오 조바니 브라가딘경이 뇌졸중을 일으켰습니다. 카사노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브라가딘경을 집으로 옮기고 간호하였고 생명의 은인이 되면서 카사노바는 그의 양자가 되어 돈과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쥔 귀족 신분이 됩니다. 카사노바는 로마 카톨릭 추기경 밑에서 일할 때 한 백작부인의 집에 초대되어 백작부인의 딸과 사랑에 빠졌는데 사제라는 신분 때문에 애써 절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녀는 한 호색한의 노래객감이 되었고 이 사실을 알고 카사노바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성으로 절제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며 본격적으로 여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이한 여성 필력의 이면에는 어릴 적 첫사랑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해박한 지식과 카리스마, 명석한 두뇌, 재치있는 음기응변, 그리고 듣는 이를 숨 돌릴 틈 없이 기승전 몰아치다 기어이 밀고 마는 탁월한 이야기꾼의 능력을 지닌 카사노바는 사교계의 킹으로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문학가, 모험가, 엽색가로 재치와 폭넓은 교양으로 외교관, 재무관, 스파이 등 여러 직업을 가지면서 유럽의 왕족들, 교황님, 추기경들, 그리고 볼테르나 괴테, 모차르트와 같은 유명 인사들과 두루 교제하였고 김몽주의 사상에도 접하며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내며 남자들의 리얼 로망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카사노바는 마테오 조바니 브라가딘경인 양 아버지의 힘을 바탕으로 사교계에서 최고의 매력남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도박, 밤에는 기부인들과 성적 쾌락을 즐겼습니다. 많은 귀족 여인들이 카사노바를 사랑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사노바는 잘생긴 외모에 180cm가 넘는 키, 모든 여성에게 매우 친절했으며 한 여성을 대할 때는 모든 것을 던져 섬세하게 감동적인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어차피 카사노바가 누구의 소유물이지 않다는 걸 직감한 여성들은 질투심보다 본능적인 자매를 발휘해 자신의 친구, 딸, 자매를 카사노바에게 들여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전해져 카사노바는 진정 연애 낭만주의 전설이 됩니다. 1753년 보험가로서의 방랑을 마치고 카사노바는 베니스로 돌아왔습니다. 카사노바는 금세 부유한 귀족의 딸과 사랑에 빠졌는데 이를 알아챈 귀족의 딸을 수녀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수녀원에서 귀족의 딸은 수녀와 동성연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귀족의 딸을 방문한 카사노바는 또다시 귀족의 딸의 동성연애 상대인 수녀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대사와 수녀는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로써 괴이한 사각관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프랑스 대사와의 관계로 인해 카사노바는 베니스 종교집안에 넘겨지게 됩니다. 국가 기밀을 프랑스 대사에게 넘겼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았으나 증거가 없자 아법과 무신론 혐의로 5년간 베니스 감옥에 구격을 받게 됩니다. 그가 투옥된 곳은 베네치아 두칼레 궁전 맨 위층 피온비 감옥인데 그는 훗날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나는 타인에게 잘못한 적이 없다. 사회 안정을 위협한 적도 없고 남의 일에 간섭한 일도 없다. 사적인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아마 종교 집행관의 애인과 자주 만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1년 6개월을 감옥에서 지내던 카사노바는 1750년 수도승과 그와 관계한 여성들의 조력으로 유유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탈옥해 1년 뒤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피온비 감옥의 탈출은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고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바람둥이 영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가둘 때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듯이 나 역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곳을 떠나노라. 카사노바가 탈출하면서 교도소장에게 남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프랑스 루이 19세의 스파이로 복권사업소 다섯 곳을 운영하며 큰 돈을 벌지만 역시 사극의 생활로 막대한 금전을 탕진하게 됩니다. 이후 영국과 베를린을 거쳐 러시아에 도착해 예카테리나 2세 여자를 만난 카사노바는 항상 그랬듯 러시아 연인들을 유혹하다 러시아인들의 분노를 사 스페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카사노바는 말년을 체코 프라하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보헤미아 발트 슈타인 백작의 둑스성에서 사설을 하며 보냈습니다. 젊었을 때 너무 정욕을 낭비한 탓인지 40대 중반부터 성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는데 1798년 6월 4일 73세로 세상을 뜨며
남긴 요한이 그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나는 철학자로 살았고 기독교도로서 죽는다. 다음 편에서는 카사노바의 사소같이 끌어당기는 여성을 욕하는 기술, 연애 필살기, 카사노바 정력제, 그의 자서전 내 생애의 역사, 남녀 연애하는 이유 심리 차이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